오늘은 3일 미역국이야. 소고기를 엄청나게 때려넣고 압력솥으로 10분 만에 가마솥에서 72시간 푹 고운 맛을 낼 거야. 단순히 압력솥으로 끓이는 게 비법이 아니니까 끝까지 보고 비법 배워가. 미역을 찬물에 10분 불려줘. 따뜻한 물은 비린내가 더 올라와. 미역 40g, 소고기 400g, 일단 지방을 분리하고 큼직하게 잘라주고 힘줄과 근막은 다 살렸어. 10분 찬물에 불린 미역은 물을 빼서 준비해줘. 점액이 올라오도록 3분간 미역을 치대줘. 청주 50ml, 참기름 2스푼 넣고 볶아줘. 썰어놓은 소고기를 넣어줘. 물 자박하게 넣고 진액을 뽑아줘. 물 1L. 끓으면 뚜껑 닫고 12분간 본격적으로 압력솥으로 진액을 뽑아줘. 고기와 미역이 완전히 푹 고와졌어. 무울 1L. 간마늘 30g. 멸치액젓 20ml. 국한장 10ml. 천일염 10ml. 끓고 나서 중불에서 5분이면 완성? 구독자님, 같이 먹어요. 와우, 맛있다. 아직도 구독을 안 한 사람이 있다던데 구독해주세요. 좋은 레시피 35,870개 올릴 거예요.